안녕하세요. 취업정보의 모든 것, 자업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네, 이제 봄이 다 갔습니다. 네. 5월이 가고 있고요. 근데 여름은 아직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정말 덥죠. 맞아요. 예, 온도가 뭐 20몇 도를 넘어가면서 여름이 왔나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더울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피곤하다, 나른하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특히 점심 먹고 난 뒤에 장시간 동안 업무를 보거나 또 그렇습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중해의 나라 스페인에 가면요. 이 아주 좋은 습관이 있더라고요. 네, 뭔데요? 오후 1시인가 2시가 되면 낮잠을 꼭 자야 된대요. 아, 네. 시에스타라고 낮잠 자는 풍습이 있다고 하는데 이때는 뭐 장사가 잘 되는 그 가게도 무조건 문을 닫고 잠을 자야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낮잠에 대한 어떤 그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영국의 한 대학의 신경분야 연구진이 실험을 해봤는데 잠깐의 낮잠이 머릿속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효과를 주고요. 또 두뇌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낮잠을 자면 이렇게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네. 일의 효율성까지 높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단 긴 시간이 아니고요. 딱 네. 15분 정도의 낮잠이 좋다고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일이든 공부로 지친 분들 약간의 낮잠 자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또 낮잠 자면 좋다고 해서 막 1시간, 2시간 주무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네. 자, 오후에 나른함은 낮잠을 날려버리시고 오전에 오 시간은 활기참이 가득한 저희 잡정보센터와 함께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취업 정보들이 가득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에서는요. 해외 취업과 이민을 원하고 있는 분들이 선호하는 국가죠. 캐나다의 네. 취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네. 자, 졸업 후에 미취업 상태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 취준생들의 고민, 영양사를 꿈꾸는 고민, 친구의 고민도 출고대기에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5월 17일 화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네, 먼저 취업 관련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취업인 뉴스 오늘도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어떤 취업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이제는요 청년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청년 고용 정책 분야를 직접 선택을 하고요. 네. 사업의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개선점까지 제시하는 등 이 정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내용을 봤더니 이제 고용노동부가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산하인 전문위원회 이 현장 모니터링 전문위원회에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청년 등으로 구성된 청년고용정책참여단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이렇게 취업과 관련해서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함께한다면 네. 더 확실하고 또 효과적인 정책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참여단에 선발된 청년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네, 일단 선발된 청년 같은 경우는 7개 분야가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이 취업 진로 상담 그리고 교육 훈련, 체험 인턴과 해외 취업, 그리고 공공 일자리와 지원금 보조금, 마지막으로 창업 등 이렇게 7개 분야 중에서 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모니터링 조사표 등을 활용해서요. 이 지역별로 해당 정책의 타당성이나 인지도 그리고 사각지대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다 조사 분석하고요. 이 의견을 현장 모니터링 전문위원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관심만 있는 청년들이라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심만 있으시면 됩니다. 네. 15세부터 34세면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요. 예. 이 활동한 청년에게는 소정의 활동비 당연히 지급이 되고요. 네. 또 임명장과 수료증, 전문가의 특강 그리고 정부의 일경험 및 인턴 프로그램 우선 참여 등이 제공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다양한 혜택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22일,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네. 이 활동 자신이 어디서 활동하고 싶은지 또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은지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이 청년 워크넷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그리고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노동부 블로그 및 사무국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 서류 심사를 거쳐서 이번 달 25일에 이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를 통해서 이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청년들이 정부 정책에 참여하는 제도가 생기게 된 건데요. 네. 청년 고용 정책의 실효성과 어떤 체감도가 획기적으로 좀 높아지길 저희가 함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그럼 다음 소식 하나 더 준비하셨다고요? 네. 두 번째 소식은요. 이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하죠. 경단녀인데. 네. 네.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주저앉은 이 30대 후반 여성 10명 중에 무려 9명가량이 취업 경험이 있는
이른바 경단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경단녀 문제 해소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10명 중 9명이면 생각보다 네. 되게 심각하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수치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는데 이와 관련한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 정체 원인 분석 보고서를 봤더니요. 네. 35세부터 39세까지의 여성 중에 2015년 기준 경단녀는 78만 5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30대 후반 여성이 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83만 6천 명인 것을 감안하면요. 전체 93.8%를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이들이 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결혼 후에 출산이나 육아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비경제 활동 상태에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의 57%는요. 육아를 네. 그리고 36.3%는 가사를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네. 이 30대 후반이라는 나이가 여성들한테는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또 이 출산한 아이를 육아까지 하는 그런 모든 단계를 밟게 되면서 이 경력 단절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출산과 육아가 아주 주된 원인이었고 네. 또 이런 현상이 학력과도 연관이 있었는지도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어땠습니까? 네, 이제 수치를 봤더니요. 전문대 이상의 졸업장을 지닌 이 30대 후반의 고학력 여성자들도 예. 이 경력 단절을 피해가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은 62.7%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는데 이 30대 후반에서는 이 56.4%를 보이면서 전년보다 0.3% 소폭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30대 후반 여성의 고용률이 점점 둔화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30대 후반의 경단녀를 보면요, 작년에 50만 3천 명이었는데 전년보다 이는 2만 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전체 연령대 중에서도 증가폭이 가장 컸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30대 후반 여성의 고용률이 주춤한 것은 경기 둔화에 따라서 여성이 육아와 과사를 병행할 만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예. 하고 있습니다. 특히 30대 후반 여성의 비경제활동 인구의 약 60%를 차지하는 고학력 여성의 경우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다 보니까요. 이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간 경우까지 겹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자리가 있긴 하지만 네. 일자리의 질이 좋지 못하다는 건 다시 얘기해서 이제 근로시간이나 임금 네. 같은 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했다는 이 30대 후반의 고학력 여성 비중이 점점 많아진 건데요. 네네. 이 전문가들은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무엇보다 안정적인 시간제 일자리가 절실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좀 늘려서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택하기보다는 시간제라도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네.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취업인뉴스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국경 없는 열정을 가진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죠. 세계로 가는 취업, K-MOVE 다시 만난 세계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글로벌 잡센터의 박창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싱가포르로 취업한 그 지소영 씨를 네. 공항 간 길에 전화 연결해서 맞아요. 저희가 좀 이런저런 얘기 들어봤는데요. 지소영 씨 그 잘 갔나요? 연락해 보셨나요? 그 뒤에? 네. 잘 도착했다는 연락도 받았고요. 네. 지난주 한 주 동안 뭐 게스트하우스에서 이제 집도 알아보고 이제 그리고 싱가포르 이렇게 취업을 하시면 제일 먼저 싱가포르의 병원에 가셔서 메디컬 체크를 받으셔야 됩니다. 신체 검사를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네, 먼저 예. 받으셔야 되고요. 이민국 통과하고 게스트하우스에 짐 풀어놓고 메디컬 체크까지 다 끝내놓고요. 이제 방 잡아놨답니다. 아, 네. 좋겠네요. 그리고 아마 어제부터 첫 출근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랬네요. 네. 그렇군요. 야, 이렇게 소영 씨처럼 이미 해외 취업을 성공한 청년들부터 그리고 네. 해외 취업을 하고 싶은 청년까지 정말 다 챙기시느라 바쁘실 텐데요. 이번 주에도 해외 취업 관련 상담회가 열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먼저 제가 그 해외 인턴과 해외 취업 때문에 여기저기 조금 떠들썩한데요. 이제 네. 제가 이번 주 역시나 우리 청년들의 해외 취업의 열기를 열정을 느낄 수 있는 2016년도 상반기 글로벌 취업 상담회가 바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네, 19일과 20일 양일간 코엑스 D2 홀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네. 총 9인 기업이 현지 이제 해외 기업들이 직접 한국으로 내한을 하고 계시고요. 약 150개 기업들이 참가를 하시고요. 우리 구직자 이미 2천여 명이 지원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열기가 있으신데요. 네. 자, 각 국가별 저희 취업 설명회도 개최가 되고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코트라에서 주관하는 본 글로벌 취업 상담회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를 하고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코트라가 주관을 하는 2016년도 상반기 글로벌 취업 상담회가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 동안 코엑스에서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이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대표님 요즘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한다는 소리가 들리던데요. 네. 우리 청년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도 좀 알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대한민국 전국을 제가 네. 지금 돌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취업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의 그 열정이 뛰어나다고 제가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지난주 제가 춘천에 있는 한림대학교 그리고 이제 가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전남대학교 그리고 어제는 충주에 있는 국립한국교통대학교에서 이제 저희가 특강이 있었고요. 내일은 다시 춘천에 있는 한림대학교에서 1:1 취업 멘토링을 통해서 또 진행을 하고자 제가 춘천으로 또 올라가고요. 이번 주는 네. 경주 동국대학교, 동대학교 경주 캠퍼스에서요. 경주시와 그리고 경주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 대학생들, 경주대학교, 위덕대학교, 그리고 서라벌대학교 이제 청년들과 함께 또 해외 취업에 대한 일정이 또 있습니다. 네. 몸이 10개여도 모자라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이 사진을 앞서 나왔던 사진을 보니까 정말 네. 우리 청년들의 열정이 여기 스튜디오까지 전해진 것 같습니다. 예. 사진 보니까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서울 고용노동청에서도 이게 해외 취업을 지원해 주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그 한국 외국어대학교에서 진행한 그 글로벌 취업 작전에 관련된 특강은요. 우리 서울 고용노동청에서 주관을 하는 대학 순회 정책 지원 사업의 일원인데요. 우리 청년들에게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서 우리 서울 고용노동청장님이 직접 네,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을 순회를 하시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다양한 정부 정책 제도를 안내해 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사진 보면서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보니까 외국인 학생들도 얼핏 보이던데 네. 이 외국인 학생들의 해외 취업도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 요즘 대학에 외국인 학생들이 이제 우리 한국의 우수한 교육 제도라든지 이런 시스템 때문에 많이 이제 오시는데요. 일단 이렇게 이제 외국 유학생들 같은 경우 역시나 뭐 네. 목적이 한국에 취업을 하는 게 가장 주된 목적이고요. 또 하나 한국 취업뿐만 아니라 조금 다른 3국가로 또 취업을 희망하는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과는 조금 상이하지만요. 그 비자 제도를 조금 더 유익 있게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되지만 뭐 굳이 외국 유학생들이라고 해서 뭐 해외 취업이 불가능한 건 아니죠. 예, 아무래도 한국말도 잘하고요. 예, 영어도 잘하고요. 네, 이번에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들이 보니까 정말 어감이 네, 그렇습니다. 네. 한국인처럼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네. 뭐 미국 같은 어떤 특정 고용주는 한국어도 하지만 또 영어도 잘하는 그런 인력들을 한국인 외에도 또 다른 이제 타국에 있는 그 인원들을 또 채용하고자 예. 하는 그런 채용 정보가 있으니까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네. 항상 이 시간 통해서 그 안내를 해드리고 있지만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네.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시간에 차라리 알아보시면 정말 해외 취업의 길은 무궁무진하게 열려있는 것 같으니까요. 도전을 해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어떤 내용 저희가 들어볼까요? 네, 지난주 안내해드렸던 이미 저희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한 해외 취업 유망 10개국 국가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않지만 예. 우리 많은 청년들이 어학연수나 그리고 교환학생 그리고 워킹 할리데이 프로그램으로 이제 많이 지원하고 있는 제가 캐나다에 대해서 조금 캐나다. 안내를 예. 좀 해드릴 거고요. 캐나다 조금만 방향성을 잘만 잡으시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은 해외 취업 유망 10개국 국가 시리즈 중에서 제가 캐나다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실제로 제 주변에도 그렇고요. 캐나다로 어학연수나 또 워킹홀리데이 간 예. 분들 참 많은데 그런데 지난번 호주 워킹홀리데이 얘기도 했지만 이 캐나다로 워킹홀리데이 간 분들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겁니까? 설마요? 네, 뭐 다들 네. 그러신 건 아니겠죠. 예, 네. 문제가 워킹홀리데이가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이제 워킹홀리데이인데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로 간 우리 청년들이 현지에서 영어 공부도 하고요. 현지에서 취업을 하고 그리고 정착하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단순 노무 직종에서만 뭐 봤더니 이게 네. 뭐 접시당 일을 하고 네,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네, 뭐 김밥집에서 네. 일하는 친구들도 그러니까요. 있고요. 네.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워킹 할리데이 비자로 해외를 나가는 건 취업은 아닙니다. 네, 이 점을 꼭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캐나다 같은 경우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예. 이제 한산기업들, 우리 한국 교민들이 운영하는 기업들을 한산기업이라고 하는데요. 한산기업들 역시나 그렇게 많은 수요를 차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되지 않으면 이제 전문직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국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채용이 되어서 캐나다 취업 비자를 취득하게 되면요. 이 비자로 영주권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주분들께서 쉽게 이제 외국인을 채용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아무래도 영주권하고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접근하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보실 수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다시 얘기해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어떤 목적으로 접근을 하면 좀 낫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보시는 건데요. 캐나다는 취업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 해외 취업 그 목적 중에서 3번에 해당되는 이민이나 영주권 취득으로 해서 뭐 영주권이나 이민을 취득하는 목적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제일 좋은데요. 제가 해외 취업 필수 체크리스트를 저희 방송에서 안내해 드릴 때 예. 해외 취업 목적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약 한 1, 2년 정도 우리 글로벌 직무 역량이나 경험을 좀 쌓는 스펙의 목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특정 직무 분야에 5년 정도의 경력을 쌓고자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바로 세 번째가 이민이나 이제 이민을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목적으로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바로 이 세 번째 목적에 두신 분들이 캐나다로 접근하시면 손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실제 우리 청년들 중에서 기술직으로 해외 나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캐나다도 해당됩니까? 그렇습니다. 캐나다 최근에는 요즘 그 배관 용접공이라든지 네. 그리고 건축이나 토목 등에 관련된 기술 자격증을 캐나다 현지에서 취득을 하고요. 배관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고요. 뭐 연봉 같은 경우도 거의 뭐 5만 불에서 한 8만 불 정도, 예, 이제 한 8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특정 기술로 갈 경우에는 영주권 발급도 아주 쉬운 직무 분야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이민을 목적을 두고 캐나다로 떠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처음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봤을 때 해외 취업 유망 10개 나라에는 캐나다가 빠져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다시 얘기해서 이제 어떤 아무래도 취업이나 비자를 발급받는 게 쉽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예.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정부에서 해외 취업 유망 10개 국가를 선정할 때는 현지에 정말 우리 많은 청년들이 한국 청년들이 취업해 있는 현황도 파악을 하고요. 예. 한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그런 채용 정보 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저희가 체크하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캐나다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을 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캐나다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바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둘째로는 우리 한국에 체류할 경우에는요. 필리핀 주재 캐나다 대사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캐나다 대사관이 물론 있지만 현재 캐나다 대사관에서는 비자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시아 지역은 지금 필리핀 주재 캐나다 대사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한국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체 검사 결과 확인만
보통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비자를 받을 때까지 보통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캐나다로 현지로 먼저 관광비자로 가셔서 현지에서 신청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간 절약을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문제는 현지에서 이 취업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느냐일 텐데요. 취업비자가 쉽게 잘 나오나요? 어느 국가든 싱가포르 빼고는 다 어렵습니다. 취업비자를 받는 게.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우리 고용주 후원, 즉 스폰을 통해서요. 취업비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보통 저희가 Labor Market Impact Assessmen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시장 영향 평가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저희가 LMIA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LMIA. 네, 캐나다 노동청에서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캐나다에서는요. 캐나다 현지인을 고용하려고 우리 현지 고용주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업종이랑 맞지 않아서 우리 캐나다 자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을 채용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 즉 이렇게 캐나다에서 비자를 발행해주는 그 고용주를 찾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각 나라마다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취득해야 할 비자의 어떤 종류도 많고 그만큼 좀 중요할 텐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LMIA가 주요한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비자 기간이 얼마큼 되는 겁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 LMIA, 노동시장 영향 평가서를 현지 기업도 그렇고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요.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하고요. 우리 청년들도 역시나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이 LMIA 승인 서류를 가지고요. 캐나다 현지에 입국을 하시면 이제 이민국에서 바로 취업 비자를 발행을 해 주는데요. 예. 이 LMIA는 유효 기간이 1년입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재신청을 해야만 하고요. LMIA 신청 수수료가 예전에는 LMO라 그래서 한 275불 정도였는데 지금 대폭 인상이 돼서 한 1000불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조금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캐나다에서 취업이 되고 고용주가 취업 비자를 스폰해 주고 나면 1년을 근무를 하잖아요. 1년 근무가 끝나고 나면 다시 LMIA를 익스텐션을 합니다. 연장을 하고요. 바로 연장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8개월에서 13개월 뒤에면 이제 영주권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캐나다는 취업이 되고 2년만 계시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캐나다 취업 비자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쉽진 않아요. 그래서 캐나다로 이제 각 국가마다 이제 해외 취업을 접근하실 때는 국가의 노동청이나 이민국의 제도들을 늘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대표님 그렇다면 캐나다에 이렇게 이민자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얼마나 됩니까? 이게 인구가 또 많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미국보다 훨씬 적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정도인지 저희가 감이 잡히지 않아서 자, 청년 실업 뭐 우리 청년 구직자들이 넘쳐난다. 10%대가 넘는다라고 해서 저희가 취업 신종호가 헬조선이라는 뭐 이런 신종호도 나오고 뭐 M4 세대라는 게 나오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이제 좀 해외에 이주를 목적으로 이민과 영주권을 목적으로 이제 떠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저희 쪽에 가장 문의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30, 40대입니다. 네, 아무래도 자녀 교육이라는 문제들도 있고요. 물론 이민을 목적으로 저희가 뭐 해외 취업이나 그리고 K-Move 사업 중에서 해외 창업으로도 이제 저희가 그 범위를 좀 넓히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가족 중심 사회를 희망하는 분들이 이제 캐나다로 많이 좀 문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2014년도 11월 달입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는요. 캐나다 이민 현황에 대해서 그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작년하고 그 금년도 같은 경우는 28만 5천 명까지 캐나다 이민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가 돼 있다 보니까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을 위해서 우리 해외 취업을 도전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이렇게 캐나다에 지원할 수 있는 채용 정보도 많습니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제가 오늘 캐나다 실시간 채용 정보보다는요. 오늘 조금 따끈따끈한 채용 정보를 제가 하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그 미국입니다. 예. 네, 미국으로 제가 한번 가보겠는데요. 미국에 지난주 이제 금요일 정도에 연락이 왔던 곳인데요. 네. 미국 뉴욕에 가면 이제 뉴저지 쪽에 이제 허드슨 강변이 이렇게 흘러가죠. 네네. 허드슨 강변에 허드슨 스파 리조트라는 채용권인데요. 소주 스파 리조트라고 해서 소주 스파 리조트 기업인데요. 이번 2016년도 9월에 오픈이 되고요. 지금 현재 거의 완공이 완료되고 있고요. 네. 그 규모가 25만 스퀘어미터, 그러면 약 한 7,000평 정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 미국 최대 규모의 스파 리조트고요. 현재 예상 채용 직원 수는 약 200여 명입니다. 예. 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은
우리 한국인들로 대거 채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룹사에서 발표를 했고요. 예. 1차로 먼저 회계, 그리고 그래픽 디자인, 관리 및 HR 부서, 그리고 마케팅 등과 같은 사무관리 직종과 주방, 프론데스크 등과 같은 하스피탈리티 서비스 직무군으로 현재 15명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다양한 직무에서 채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미국 취업이라고 하면 일단 영어 실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채용하고 있는 이 허드슨 스파 리조트 거는요. 9월 달에 출국 예정이라서요. 저희가 6월 달부터 약 3, 4개월 동안 어학 교육, 그리고 어학 같은 경우도 비즈니스 잉글리시와 하스피탈리티 잉글리시, 그리고 직무 교육, 네. S마트 CS 교육 등을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네. 이게 그러니까 허드슨 강변에 있다고 하니까 또 이 관광객들은 또 상당히 그 좋아하실 테고 또 네.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한번 지원해 볼 만할 것 같은데요. 청년들이 좀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작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네, 맞습니다. 자,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대표님, 다음 시간 예고 짧게 해주시죠. 네, 다음 시간 제가 캐나다에 대해서 조금 더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네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해외 취업으로 또 성공한 우리 젊은 청년을 우연치 않게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 또 해외 취업에 성공한 우리 청년들과 그 실시간 또 전화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잡센스의 박창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잡정공센터 1부 마칠 시간 됐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국 고용센터가 알려주는 채용 정보지요. 고용 네트워크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또 취업 고민의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는 시간이죠. 출고 대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사랑에 설레도 보고 싶고 밤새 준비한 여행으로 추억도 쌓고 싶고 예쁘게 머리하고 기분 전환도 하고 싶고 더 넓은 세상에서 큰일도 하고 싶지 않니? 수고했어. 축하해. 근데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포기하지 마. 세상이 널 기다리고 있어. 지난 일주일간 당신은 다섯 번의 출근, 두 번의 야근, 세 번의 미팅, 두 번의 데이트를 하며 12번의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지 않는 착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환경 보호, 생활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직업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직업은 미래? 직업은 희망이죠. 저에게 있어 직업은 기회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희망을 비추고 기회를 나누는 일. 한국직업방송이 함께합니다. 직업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한국직업방송. 1등 보도 채널 연합뉴스TV가 새롭게 만듭니다. 열정에 NCS를 더하면 희망도 한 걸음 가까워집니다. 꿈에 일과 학습을 더하면 일터도 함께 커져갑니다. 도전에 K-MOVE를 더하면 세계도 당신의 무대가 됩니다. 능력을 키우고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지금 능력 중심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능력을 더하면 더 큰 세상이 열립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한민국 청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어요. 체크카드를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체크카드를 꼭 보내야 돼요? 본인 통장이 범죄 연루돼 당장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이런 전화 하지 마세요.
대출 가능하십니다. 지금 모든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네. 잠깐, 이거 홈페이지 맞아? 보이지 않는 범죄, 보이스피싱, 스미싱. 뭐야? 은행이죠. 확인 좀 할게요. 의심이 안심입니다. 자, 우리 동네 쇼핑 떠나볼까요? 이번 정류장은 달달 빵집입니다. 달달 빵집입니다. 새로 나온 건데 하나 먹어봐. 감사합니다. 사람 사는 정이 있습니다. 신선 청구합니다. 싱싱한 걸로 드려야죠. 이웃인데. 이웃 간에 믿음이 있습니다. 어서 와. 저희 어머니 때부터 단골이잖아요. 단골되는 품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크고 인심 좋은 쇼핑센터. 동네에서 사면 동네가 삽니다. 합정골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2부에서는 먼저 전국 곳곳의 채용 정보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고용 네트워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취업준비생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출고대기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고용 네트워크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지역의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고용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경남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부산 고용센터에 신유경 주무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센터 신유경입니다. 네. 네, 경남 지역의 채용 소식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은정의료재단 호산 기독요양병원입니다. 네. 요양전문병원으로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에 있으며 단체급식 조리사 2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경력, 자격증 여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주 5일 근무입니다. 네. 하지만 스케줄에 따라 휴일이 정해져 있어 주말에 근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예. 급여는 월 135만 원입니다. 네. 채용 시 마감하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시참하셔서 방문 후 면접 보시면 됩니다. 다음 기업 어디입니까? 네, 다음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동아상기입니다. 네. 산업기계설비업체로 경남 창원시 대산면에 있으며 재간 업무와 TIG을 용접하실 분 4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해당 경력 1년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하고요. 예.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 경력에 따라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29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회사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경남 지역 구직자분들 많은 참여 바라고요. 지금까지 부산 고용센터의 신유경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제주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제주 고용센터의 류경량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 고용센터 류경량 주무관입니다. 네, 제주 지역에 인재를 구한 기업 어디입니까? 네, 먼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제주 금시입니다. 네. 관광업 호텔 서비스 업체로 제주시 노영 11기 19-4 노영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네. 회계 사무원 신입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대졸 이상이며 금융, 회계, 세무학 전공자 및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 예. 중국어 간호사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월급 180만 원 이상이고 면접 후 협의가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므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가능한 빨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다음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다옴종합건설입니다. 네. 종합건설업체로 제주시 군합로 8길 2도 이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기사 2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이고 경력 3년 이상자를 채용하며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및 차량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월급 250만 원 이상이며 상여금 100%이고 면접 후 협의가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20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어큰의 채용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접수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주시고요. 지금까지 제주고용센터의 류경량 주무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네트워크 오늘은 경남과 제주 지역의 채용 정보 아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취업 고민을 아주 힘들어하고 있는 구직자들을 위해서 마련한 시간이죠. 네, 출고 없는 고민 대책기원 프로젝트 출고 대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취업 보기의 선임 연구원 정진영 코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잡정보센터 시청자 여러분, 취업보기계 정신영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치님, 최근 4월 이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 우리 청년 준비생들이 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요즘 학생들은 어떤 얘기를 주로 합니까? 네. 예전에는 뭐 스펙이 부족하다라든지 네. 준비 사항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고민이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된다라고 상담을 해줬는데 요즘에는 특히 인문계열 학생들이 아예 이제 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는지 그 전략을 물어보는 곳이 무슨 많아서 기업 가서 저기 협박을 할 수도 없고요. 사람 뽑으라고 네. 참 답답한 상황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에서도 그리고 방송 통해서 그래도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은주 아나운서가 이 시간 네.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주시죠. 네, 158만 취업 준비생들의 공간 다음에 취업 보기 카페와 함께합니다. 네. 카페에 올려놓은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예. 카페에 들어오셔서 왼쪽 하단 메뉴에 취업 고민 Q&A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곳에 궁금한 점, 고민거리 올려주시면 그에 맞는 해결 방안 정보 확실하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남규 아나운서가 고민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의 출고대기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주인공은 26살의 여자 취준생입니다. 네. 작년 8월에 졸업을 하고 이 공백기도 길어지고 해서 이 공기업 청년 인턴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청년 인턴 공기업 지원 시 스펙을 많이 보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스펙은요. 지방국립대 영문학과를 졸업을 했고 학점은 3.3, 토익은 870점, 토스 6급에 봉사시간 100시간, 그리고 한국사 1급과 커말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스펙으로는 어림도 없는 건지 걱정을 하고 있고요. 또 채용 전제가 아니어도 되니까 경험이라도 좋으니 공백기를 줄이고 싶습니다. 뭐 금전적인 문제도 있다고 하니까요. 조언 좀 부탁드린다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스펙만 보면 인턴이 아니라 그냥 당장 공채 지원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땐 뭐 좀 네. 자기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앓는 소리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또 그런 것도 있는 게 이제 대학생들이 그 휴학을 하는 심리가 초등학교부터 쭉 소속 있다가 네. 갑자기 없어지고 이제 그렇죠. 백수나 맞아요. 백조가 네. 되면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기 때문에 휴학하는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불안한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실 저도 이제 신입 으로 뽑혔잖아요. 이 마음이 너무 공감이 가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이 공기업 청년 인턴이 정말 도움이 될까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공기업 청년 인턴이 도움이 되는지를 우선은 말하기 전에 네. 제가 이 고민 내용을 접하고 이제 여러 번 읽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읽어봤을 때 정말 핵심 문제가 무엇일까 또 어떤 마음이실까 좀 헤아려 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네. 제가 보기에 이분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채용 전제가 아니어도 경험이라도 쌓고 싶다라고 하신 걸 보면 공기업 청년 인턴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목표를 세운 것은 아닌 것 같고 뭐라도 하면서 돈을 빨리 벌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더 크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자랑 드립은 이제 좀 장난식으로 한 건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 당장에 돈을 벌어야 된다거나 그런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시급한 마음이 들긴 했습니다. 예, 예,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루하루가 좀 조급한 상황이신 것 같고요. 네. 얼른 돈을 벌고 싶은데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찾아봤더니 아무래도 4년제 졸업을 하셨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기에는 좀 자존심이 상한 부분이 있을 거고 또 근무 환경이 좋은 공기업이 눈에 띄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 정규로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자격 요건이 좀 높아 보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청년 인턴처럼 자격 요건이 좀 낮은 지원처에 하는 게 어떨까라고 이제 목표를 삼으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 공공기관 채용 인턴은 그 자체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맞는 업무를 맡아서 일경험을 했을 때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청년 인턴만 아무 생각 없이 해서 한 세 번 정도를 청년 인턴을 전전한 학생도 봤었습니다. 네. 네. 이분의 경우 뭐 이미 졸업은 했고 또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좀 뒤처지는 느낌이 드니까 또 경험이라도 쌓자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 참 그 마음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처럼 졸업 후에 또 빨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방법 인턴 말고 또 있을까요? 네.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건데요. 네. 어떻게든 일 경험을 쌓아야 하시는 그런 상황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졸업 예정자가 아니어서 아마 대기업 인턴 지원은 힘들 거고 예. 또 재학생도 아니시기 때문에 체험형 인턴도 하지 못하실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상황에 있으신 다른 구직자분들도 분명 많을 겁니다. 공공기관 채용 인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더불어서 고용 디딤돌 그리고 청년 인턴제와 같은 제도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세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지원을 하시면 원하시는 일을 조금 더 빠르게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코치님 하고 싶은 업무를 찾는 게 우선이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뭐 청년 인턴을 하느냐 고용 디딤돌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예. 예. 그리고 이분께서는 하고 싶은 것 전에 아마 유리한 쪽이 영문학과를 살린 쪽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맞춤으로 일자리 정보를 좀 찾으셔야 되는데 네. 맞춤으로 나에게 맞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하나만 제대로 알아둬도 마치 흙속에서 진주를 찾는 것처럼 네, 예. 좋은 일자리를 득템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공공기관 채용 인턴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잡알리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잡알리오요? 네. 네.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공공기관의 모든 채용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비교하실 수 있는 구직자 맞춤형 채용 포털입니다. 사이트 들어가셔서 고용 형태를 청년 인턴으로 체크하시고 원하는 직종을 검색하시면 딱 원하시는 정보를 우연치 않게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잡알리오라는 사이트 꼭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 또 이 자신의 스펙으로 청년 인턴을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네. 고민이었는데 보니까 뭐 지방국립대 영문학과 졸업생의 학점도 3.3, 토익 870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네, 솔직히 공공기관 정규로 낸다 그러면 학점이 조금 낮은 것 같은 느낌이 네, 예. 드는데 아마 청년 인턴을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없으실 거고요. 네. 먼저 공공기관 채용 인턴이 기획재정부의 제도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만 15세에서 만 34세 이하인 미취업 상태의 청년이면 표면적으로는 누구나 지원도 가능하고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NCS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직무 역량 기반으로 공공기관도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직종과 원하는 인재상에 따라서 요구 조건이 다 다르게 공시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취업보호 대상자나 장애인, 공공기관 청년 인턴을 이미 경험했던 경력자를 좀 우대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보여주신 스펙만으로 합격 가능성을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네. 제가 실제 5월 25일까지 채용 중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채용 공고를 좀 알려드리면서 네. 제가 본인의 이 공고를 보시면 본인에게 맞는 업무를 찾아 지원해야 채용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왜 제가 말했는지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 코치님께서 얘기하신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 평가원 이름도 어렵네요. 예, 이거에 대한 채용 공고를 이남규 아나운서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네, 이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채용 공고 자료 내용에 따르면요. 일반 청년 인턴의 자격 요건은 이 말씀하신 대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예. 보시는 것처럼 서류 전형에서 입사 준비 노력도 그리고 학업 충실도 및 자질 우수성, 직무 분야의 적합성, 사회성 및 기본 소양을요. 20점에서 30점씩 골고루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토익이나 학점이 아니라 기관에 맞는 전공자나 어떤 직무 분야에 그 맞는 역량을 가진 분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다시 말해서 공공기관 채용 인턴은 잡알리오에서 정보를 찾으실 수 있다는 것과 또 공공기관마다 심사 항목이 다르므로 이 자신에게 맞는 직종과 직무를 찾아보는 것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일 경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알아야 될 텐데요. 네네. 좀 알려주시죠. 예. 네, 첫 번째가 이제 공공기관 채용 인턴이었고 네. 두 번째 방법이 아마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용 디딤돌 제도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네. 네. 고용 디딤돌이 이 정부가 청년 구직자에게 직무 역량도 한번 쌓고 바로 일 경험까지 해볼 수 있도록 이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데 예. 올해부터 공공기관도 고용 디딤돌 제도에 들어와서요.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직업 교육을 받으신 후에 3개월은 다른 기관에서 다른 기업에서 인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고용 디딤돌이나 잡종 모센터에서 저희가 그 여러 차례 이 고용 디딤돌을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 네. 많은 기업들에서 그 참여자를 모집을 하고 실제 현장에 일을 배우면서 뭐 임금도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세 번째 방법인데요. 솔직히 고민 상담을 요청하신 분께서는 지금 포인트가 어떻게든 빨리 일하고 싶다라는 예, 예.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빨리 일자리를 찾고 싶으신 분들은 기업을 일일이 찾아서 지원해서는 빠르게 많이 지원하실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가 공공기관이나 고용 디딤돌은 그 필기 시험이나 채용 절차 등이 있기 때문에 뭐 빠르게는 한 일주일, 늦게는 한 달 정도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라도 빨리 일 경험을 쌓아야 하는 구직자에게는 운영기관에서 잡매칭까지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잡매칭까지 네. 해주신다고 했는데 네, 뭐 그럼 어떤 기업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잡매칭까지 해주는 청년 인턴제 프로그램인데요. 네. 중소기업은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서 일하실 수 있고 예. 벤처기업 지원 업종이나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근로자 5인 미만의 기업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포인트에서 사실 좀 청년 구직자들이 좀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예. 뭐 임금 체납이나 부실기업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사실 정부에서 아예 이런 부실기업은 참여를 제한하고 있고요. 아하. 올해부터는 다행히 중견기업도 이 청년 인턴 제도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폭이 좀 넓어졌기 때문에 청년 인턴 제도 같이 지원하시고 사전에 기업 정보를 잘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네. 돈을 또 주지 임금이 체불되지 않을까 또 그런 또 열정 페이 문제도 네.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텐데 지금 코치님 말한 대로 청년 인턴 제도를 한 기업들은 대부분 정부의 심사를 통과한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저희가 보면 되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더불어서 청년 취업 인턴제 인턴 수료자의 그 정규직 전환율이 한 90% 정도 달성되고 있어서 예. 대다수가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민 요청을 하신 분께서 특히 일 경험만 할 수만 있어도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정규 취업까지 된다면 본래 목표하신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될 거라고. 먹고 알 먹고. 예,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뭐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면 이 청년 취업 인턴제도 시도해 보면 참 좋을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으로 두 번째 고민 사연 만나볼까요? 네, 네. 예, 두 번째 사연은요 영양사를 꿈꾸는 분의 고민입니다. 네,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대기업 영양사 면접을 준비 중인 취준생입니다. 제가 가끔 구내 식당에 가보면요. 영양사는 대부분 다들 예쁘고 키도 크더라고요. 면접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 외모에서 밀리는 것은 아닐지 고민입니다. 예. 영양사 면접 볼 때 아무래도 외모를 많이 보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나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예. 사연입니다. 아주 뭐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굉장히 좀 재밌는 내용이어서 네. 저희가 17층에 저희도 식당이 있거든요. 근데 가보면은 영양사분들이 또 예, 이거에 덜맞게 또 이쁘세요. 예. 저도 본 거 아니지만 아무튼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런 경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같습니다. 예, 예.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오늘 메뉴가 뭔가 거기에만 집중을 하니까 영양사분들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남자분들과 여자분들 차이인데 네. 아무튼 뭐 저는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네, 이남기 아나운서. 네, 저도 확인이 됐습니다. 음식보다는 네, 그렇습니다. 남자와 같이 여자의 차이인가요? 네. 사실 이 고민 사연을 듣고 의아했던 게 아, 영양사도 외모를 보나 외모가 중요한가 이런 의구심이 먼저 들었거든요. 이 영양사 외모 중요한가요? 아니겠죠. 봐줄까요? 그 제가 이제 남의 외모를 지적할 상황이 아니어서 네 그렇긴 한데 이제 외모가 워낙 상대적인 평가이고 직무에 따라 좀 평가가 다르고요. 네. 직접 뵙지 못했기 때문에 고민 몇 줄로는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우선은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한 가지 좀 질문이 있어요. 이 고민을 예. 주신 분께. 만약 제가 외모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대기업 영양사 지원 안 하실 건가요? 지원하시겠죠. 네, 그렇죠. 오기를 갖고 네. 하시겠죠. 만약에 뭐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제가 생각하기에 대기업은 빨리 포기하시는 게 맞고 차라리 병원이나 학교 쪽으로 지원을 해보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아마 고민 주신 분은 발끈하는 생각이 드시면서 난 다른 능력이 있다, 취업하겠다 분명히 의지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시면 방법 없고 자신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분명 있습니다. 그 전략을 세우셔서 각오를 다잡고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제가 또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최근에 기업이 채용을 할 때 외모 부분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관련 자료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외모가 평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 신입사원을 채용한 기업 100곳 중 86곳은 여전히 사진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인사 담당자 880명 가운데 64%는 용모를 평가한다 이렇게 또 답을 했는데요. 예. 얼마 전 이 외모와 관련해서 저희도 비슷한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네. 이 면접관 입장에서는 단정한 이미지의 외모를 가진 지원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고민도 생기고 또 준비생들도 외모에 이렇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때 얘기했던 것이 이제 뭐 예뻐야 된다, 잘생겨야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 이제 단정한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거기 때문에 네. 너무 외모에만 신경을 집중하시는 것도 좋지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코치님 그렇다면 앞서 이제 차별화된 전략이라는 걸 얘기하셨는데 네.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제 컨설팅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좋을 예.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을 꽤 많이 상담을 했는데요. 네네. 그중에 삼성 웰스토리에 취업한 두 명의 학생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학생은 제가 봐도 굉장히 예쁘고 뭐 매력적인 학생이었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마른 체격을 갖고 있었고요. 예. 또 다른 학생은 그에 비해 객관적으로 예쁘지는 않았는데 체격이 굉장히 좋고 서글서글한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두 명 다 합격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만약에 기업에서 외모만 정말 평가를 했다면 예쁜 친구만 합격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영양사는 체력이 좋아야 한다는 평이 있으니까 체격 조건만 봤다면 아무리 외모가 예뻤어도 마른 친구는 떨어졌겠죠. 그런데 둘 다 합격할 수 있었던 건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을 텐데 뭐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둘 다 직무 역량을 다 갖췄기 때문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두 학생 다 제가 상담했던 다른 식품영양학과 학생들과 다르게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양사라는 직업이 사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고된 업무거든요. 그리고 식당 전체를 어린 나이에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심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상담을 할 때 보통의 친구들은 할 수 있을지 고민이다, 오래 못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보통 하는데 예. 이 두 친구는 환상도 없고 부정적인 마음도 없는 객관적으로 굉장히 이 일을 잘 인식하고 있었고 본인들이 자기는 영양사가 전문직이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사는 다른 직업과 달리 음식, 먹을거리를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철저한 위생의식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누군가는 아마 영양사를 음식만 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이 두 학생은 외모나 체격 조건의 불리함을 갖고 있음에도 본인들이 전문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합격할 수 있었던 네. 공통적 요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그 강조한 직무 역량,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직무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그걸 평가를 한 것을 보여줬고 그 인재라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그렇다면 교수님, 직업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외모는 크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솔직히 제가 상담했던 친구들을 보면 예. 경향성을 봤을 때 뭐 굉장히 배우처럼 빼어난 외모를 보기보다는 예. 어느 정도 단정한 그러니까 아무래도 위생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깔끔하고 단정하게 자신을 관리하고 또 서비스 업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호감가는 외모를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확실히 위생하고 관련이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예. 그렇지만 이 외모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음식 자체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요. 내가 음식으로 다른 사람의 건강을 지키고 있다, 책임지고 있다라는 자긍심. 그리고 자신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관리하게 되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리더십을 나는 갖추고 있다라고 면접에서 더 많이 말씀을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사실 저희가 주변만 조금만 둘러봐도 외모가 다가 아닌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예쁘지 않아도 예. 취직 잘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잘 만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자신만이 가진 매력 포인트 이런 거를 찾는 게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덜 예쁜 것보다는 좀 더 예쁜 게 나쁘지는 않겠으나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 주변에도 이제 그 영양사 분야에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굉장히 좀
밝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격이 좋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굉장히 꼼꼼하시고 이런 장점들을 살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쨌든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아보시고요. 외모를 이길 수 있는 대기업 영양사 취업 방법까지 저희가 잘 알아봤습니다. 예. 네, 오늘 출구대기에서 정진영 코치님과 함께했는데요. 네. 이남기 아나운서, 이렇게 고민 해결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어디로 사연 보내면 되는지 알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에 취업 보개기 카페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취업 고민 Q&A 게시판에 궁금한 점, 고민거리 적어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확실한 상담을 위해서 자신의 이력을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더 저희가 꼼꼼하게 해결해 드린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취업 보객의 정진영 선임연구원 그리고 사연 읽어준 남자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잡정호스에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웃는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